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먼저 이슬이 전문가, 오늘 간판주로 걸어놓은 종목 전략 좀 들어볼까요? 네,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. 이 종목 대부분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올해 이제 2분기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은 철강 시장에 대한 어떠한 그 호조로 인해서 또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좀 대폭 개선이 좀 된 부분입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. 왜냐하면 그간 부진했던 어떤 그 미얀마 가스전의 실적 개선이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좀 점진적으로 좀 개선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미얀마 가스전은 하반기 투자비 회수 비율 증가와 더불어서 일단 유가에 후행한 어떤 판매 가격 상승 등으로 이제 올 상반기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익성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볼 것은 바로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전망성입니다. 그래서 친환경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이제 신규 사업도 당연히 좀 빛을 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.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이제 자동차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이제 신규 사업 영위에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. 특히 이제 부품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시장 성장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 수요 급증은 당연히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반기로 갈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우상향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소폭 좀 반등이 나온 상태로 지금 저가면서 하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또 고점 대비 거의 20% 이상 빠진 자리로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일단 전고점까지 부근까지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슬 전문가께서는 오늘 간판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, 에코프로비엠까지 사실 주목하셨는데 정태근 팀장께서 LNF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아시겠지만 오늘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현재 말씀드리려고 하는 LNF 같은 경우에도 한 16% 강세고요. 그 외에도 코스마크 6%, 첨보가 6%,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SKI 테크놀로지,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이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상승세가 과연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. 물론 좋은 내용들이 많다는 것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도 그렇고 2차 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을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2차 전지 수요는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, 음극재, 양극박 그리고 전해질, 동박까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어떤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 증설에 나선 기업들 중심에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LNF의 강세는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강세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양극재의 수요에 대한 어떤 증가,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극재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 뿐만 아니라 뭐 LNF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특히나 LNF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향 NCA 매출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잘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500기가와트까지 생산량을 또 늘린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LNF의 어떤 주가도 상승하다 보니까 또 LNF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 LNF의 모회사인 또 세누익스의 지분 가치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당대적인 수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래저래 2차 전지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한 어떤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요. LNF도 그렇고 2차 전지 성장주들의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% 이상 급등한 상황이고요. 또 같이 지금 종목을 주목해 주셨던 SK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LPG 액화석유가스 관련 업종들도 좀 상승을 켜고 있는데 그 안에서 SK가스는 5%대 상승하면서 지금 16만 1000원 선에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